집에서 보통 어떤 커피를 드시나요?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믹스커피죠. 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집에서 마시는 커피는 믹스커피가 대세였는데요. 커피가 대중화되면서 이제는 그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립커피, 모카포트,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이제는 커피 전문가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귀차니스트라 이 정도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럴 거면 커피 회사는 왜 다녔나 싶기도 한데요. 커피는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담입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캡슐 커피가 아주 딱이죠. 캡슐 커피 그런 걸 뭐하러 마셔? 라고 했던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캡슐 커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캡슐 커피가 최고죠. 오늘은 2020년 신상 샤오미 캡슐 커피 머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상자를 열어보면 설명서와 캡슐 커피 머신이 들어있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사은품 캡슐 커피가 두 종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대표의 편지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좀 특이하네요. 샤오미에서 출시된 캡슐 커피 머신은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이전 제품 디자인은 뭔가 애매하다고 할까요? 그때는 구매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는데요. 이 제품은 사진을 보자마자 구매 충동이 바로 들었습니다. 샤오미 캡슐 커피 머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캡슐 커피 머신은 보통 10만 원이 살짝 넘는 가격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제품은 쿠폰을 사용하면 가격이 6만 원대로 확 떨어집니다. 6만 원대 캡슐 커피 머신이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참 놀랍기만 한데요. 6만 원이면 분명 어디 한 곳은 하자가 있겠죠.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디자인을 보면 마치 어느 유럽의 커피 전문 회사가 만든 제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전 제품의 어색한 느낌도 이번 제품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커피 머신은 맛도 맛이지만 우선 간지죠. 주방에 두었을 때 폼이 나야 좀 쓸만한데요. 이번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폼이 아주 제대로 납니다. 제품의 구조를 보면 기존 네스프레소 머신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드롱기 머신과 비교를 해봐도 디자인만 살짝 다를 뿐 구조는 90% 이상 동일합니다. 우선 머신 뒤편에 물통이 달려 있고요. 컵을 올려두는 곳의 높이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드롱기 머신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올리게 되어 있는 반면에 샤오미는 아예 받침대가 분리가 되는데요. 어떤 편이 더 나을까요? 저는 역시 분리가 되는 것보다는 센스 있게 살짝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롱기 머신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큰 하자는 아니니까요. 샤오미 캡슐 커피 머신은 앞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를 올리면 캡슐 커피를 넣는 곳이 나오고요. 드롱기 머신도 동일하게 손잡이를 올리면 캡슐 커피를 넣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리면 닫히는 방식인데요. 캡슐을 넣는 방식은 두 제품이 모두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샤오미 캡슐 커피 머신을 사용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계 내부에 먼지나 이물질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넣고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추출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커피 찌꺼기가 껴있는 줄도 모르고 막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실제로 추출을 해보면 검은색 작은 찌꺼기와 기름때가 끊임없이 나오고요. 물을 한 8번 이상 교체할 때까지 추출을 해야 깨끗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전원을 켠다고 커피를 바로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예열이 필요한데요. 드롱기 머신은 예열 시간이 25초라고 하는데요. 샤오미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실제로 예열을 진행해 보면 드롱기는 예열 시간이 30초 정도고요. 샤오미는 34초 정도라 별로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캡슐 커피 머신을 사용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뜨거워질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는 컵라면을 먹을 때도 종종 캡슐 커피 머신을 이용하는데요. 컵라면 비닐 벗기는 시간이면 뜨거운 물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사용하는 건가요?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펌프의 압력이죠. 압력이 좀 강력해야
에스프레소가 제대로 추출이 되는데요. 드론기와 샤오미 제품의 펌프 압력은 모두 19바로 동일합니다. 보통 가정용 반자동 머신의 펌프 압력은 10에서 20바 정도인데요. 19바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고 할수 있죠. 상단을 보면 두 제품 모두 동일하게 추출을 위한 버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에스프레소, 롱고 이렇게 두 가지 추출 방식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샤오미 제품은 40ml, 110ml 이렇게 두 가지로 추출이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두 제품 모두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작은 컵 버튼을 누르면 에스프레소 용량으로 추출이 되고요. 큰컵 버튼을 누르면 롱고 용량으로 추출이 됩니다. 저는 연한 커피를 좋아하는데 좀더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동안은 커피가 계속해서 추출이 되고요. 손을 떼면 추출이 멈추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정도로 용량을 맞춰두면 다음 추출부터는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내가 맞춰둔 용량으로 동일하게 추출이 됩니다. 펌프 압력이 동일하다고 하지만 분명히 맛에서 차이가 있을 텐데요. 우선 에스프레소부터 맛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추출된 두 가지 커피를 비교해보면 맛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드론기 커피 머신 쪽의 커피는 크레마가 확실히 풍부하게 살아있고요. 커피의 맛이 잘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샤오미 커피 머신 쪽의 커피는 크레마가 조금 부족하고 쓴맛이 강조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조금 플랫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롱고를 비교해보죠. 롱고 사이즈는 확실히 물이 많기 때문에 맛에 있어서는 정말 큰 차이가 없고요. 드론기 머신 쪽이 크레마가 풍부하기 때문에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샤오미 캡슐 커피 머신 구매자들의 평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좋은 평가가 많은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6만원이라는 가격이 무색할 정도의 디자인과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추출도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맛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커피 맛에 예민한 분들이라면 돈을 좀더 주더라도 네스프레소 전용 머신을 구매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